출마. 그 맥이 끊기지 않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. 전 보통 고깃집에서 고기를 시킬 때 고기도 상당히 많이 유심히 보지만 전 숯도 보거든요. 그래요. 근데 여기서 직접 소나무 숯을 일일이 손으로 해서 구우는 거 보니까 아, 이런 작업 대단히 좀 힘들 텐데도 야, 정말 명품인 것 같습니다. 이게 근데 30kg에 3만 원이라고? 야, 정말 싸요. 예. 그러니까 갖고 싶네. 너무 그 귀하게 만드신 건데 싸게 사가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. 이게 값으로는 매길 수가 없는 가치가 그렇죠.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 마을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소나무 숯을 만들어서 자식들 가르치고 생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마을 분들에게는 이 소나무 숯이 보물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네요. 네, 정말 적절한 온도와 시간, 또 끈기와 인내로 만들어낸 전통 불맛을 만나봤는데요. 이번에는요, 정성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맛을 내는 이색 불맛 만나러 떠나시겠습니다. 강력한 화력으로 불맛의 진수를 보여주는 어때요? 지글지글 끓죠? 불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음식, 멈출 수 없는 맛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. 불맛으로 소문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. 과연 첫 번째 이색 불맛은? 불이 활활 불꽃초를 부는 것 같은데요. 화끈하게 익어가는 곱창. 아, 곱창. 저희 제대로 찾아온 건 맞죠? 곱창에 불을 냈네요. 불놀이는 이거 말고 따로 있죠. 아, 이거 아니고요? 이거만 더 주세요. 네. 불맛이 따로 있다는 사장님. 주문을 받고 밖으로 나가시는데요. 아니, 어머니. 네. 아니, 곱창 갈라는데 왜 밖으로 나오세요? 곱창 주려면 불이 필요해. 그래서 불 가지러 왔어요. 불이요? 아, 불이 필요해요. 아니, 이거 집 아니에요, 집? 맞아요, 볏짚이에요, 볏짚. 수북하게 쌓여있는 이 볏짚이 이 집의 곱창 맛을 좌우한다고 합니다. 볏짚이 순간적으로 확 타오르는. 친주딴지 모시듯 볏짚을 들고 들어가는 사장님. 거침없이 볏짚에 불을 붙이는데요. 순식간에 불길이 확 피어오릅니다. 맞아요. 볏짚은 그 화력이 무려 500도. 뭐가 500도예요? 곱창 굽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집불 곱창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? 내가 옛날에 기장에 갔더니 곰장어를 볏짚으로 집불로 구워서 나오는데 냄새도 나지 않고 그 집불 향이 굉장히 좋더라고. 그래서 생각을 했지. 곱창도 그렇게 구우면 곱창의 특이한 냄새가 없겠구나 해서 구웠더니 정말 좋아요. 아이디어로 탄생한 집불 곱창. 네, 나왔습니다.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. 집불 구이를 하고 불판에 또 한 번 더 구워야 제대로 된 곱창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. 몇 번을 구우는 거예요? 어우, 그냥 쏙쏙 나오네요. 그냥. 집불 곱창, 그 맛은 어떨까요? 아우, 뜨거우면서 매운맛까지 나니까 맛이 두 배로 좋네요, 아주. 아, 집불향에 매운맛까지 진짜 겨울에 딱이에요, 딱. 집불에 이어 곱창의 또 한 가지 비밀은 바로 이 재료에 있다고 합니다. 첫 번째 비법은 마늘. 곱창수건에 들어갔을 때 알갱이가 씹히는 맛이 나라고 갈질 않고 일일이 다 다져서 넣는 겁니다. 오징어, 특제 매운 양념장에 청양고추까지 매운 재료 총 7덩. 순대처럼 곱창 안에 소를 넣어서 이 집만의 특별한 매운 곱창이 완성됐습니다. 매운 곱창은 집불구이가 가장 중요하다는데요. 20초간 빠르게 구워내야 육즙이 다 빠져나가지 않는답니다. 두 번째 이색 불맛이 있다는 곳을 찾아갔습니다. 메뉴가 뭘까요? 이것은 특별한 재료로 특별한 불맛을 자랑하는 곳이라는데요. 이게 대체 뭐예요? 도래창은 한 마리에서 딱 이만큼 나옵니다. 약 300g. 도래창이요? 도래창은 돼지의 횡격막을 둥글게 잘라낸 일종의 특수 부위인데요. 대부분 기름으로 뒤